보통 이제 연계교회 사역을 가면 그 할머니들, 우리 자매들이 마사지를 해주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 팩 하는 걸 좋아하셔서 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얼굴에 팩을 다 해드리세요. 사진을 이제 올라오거든요. 사진이. 사진을 보면 전부 이렇게 덮어쓰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럼 머리맡에서 계속 사형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질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기분 좋으시니까, 아, 교회 나가겠다고, 믿겠다고 끄떡끄떡 거리기도 하시고, 아주 이 얼굴에 패게드리는 게 전도에 몇 중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통영팀도 이제 선발팀이 잘 마쳤으니까 이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귀신하고 친하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는 귀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사진으로 대화 한 토막을 좀 읽어볼까요?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캡처를 한 거라. 잘 보입니까, 여러분? 아, 잘 보이네요. 이 대화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김신부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제 김범신 신부죠. 이분 그 영화배우 이름이 김윤석, 이윤석 장모님이 아닙니다. 네, 김윤석. 이제 김신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기혼 아락세스 이락투 유카. 이 말을 이제 거짓말의 아버지이자 태초의 살인자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묻는다. 어디서 온 거냐? 이제 그 소녀 그 박소담이라는 분이 나오는 이게 영화인데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 있죠. 교통사고 후에 휴증을 앓게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아무나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법 1172조에 근거하면 교회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 귀신을 쫓는 구마 제도라 그래서 구마라는 말이 귀신을 뭐 퇴치한다 그런 퇴마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퇴마와 구마의 차이는 뭐냐면 퇴마는 귀신을 달래죠. 아유 얼마나 네가 속이 상하냐. 왜 그랬어. 그러고 퇴마를 하는 행위를 보면 귀신들에게 사정을 하고 달래요. 근데 보통 이제 개신교 쪽이나 카톨릭 쪽은 제가 뭐 거의 사실 현장을 본 적이 없는데 귀신을 향해서 꾸짖죠. 그런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제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잠이 확 깨죠? 자, 한번 악령 역할을. 예. 시작. 우리는 여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다.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 우리는 2430명에게 옮겨다녔다. 예, 신부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온 것이냐? 시작. 여기 너희 원숭이들이 325만 4640마리가 되었을 때 왔다. 지혜는 저여 들으라. 그냥 밖에 있는 사람처럼 못 본 척하고 살란 말이다. 예, 요게 이제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이 김신부와 악령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예요. 이 구마는 워낙 그 목숨을 건 행위이기 때문에 예, 김윤석 씨가 그 분한 이 김신부가 조수 하나를 이제 차출을 합니다. 신부 중에 그 조수가 누구예요? 예, 강동원 씨예요. 강동원 씨. 강동원 씨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 무슨 신부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된 그 원인자가 박소담 씨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귀신 들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겁니다. 제작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 공간복음의 이 세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책이니까 아마 그 8장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전체가 그 똑같은 건 아니고 소재 정도 삼았겠죠. 근데 그 영화를 꼼꼼히 보면 거기에 돼지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돼지가 등장을 해요. 기억 안 나면 한번 더 보세요. 뭐, 근데 더 볼 필요는 없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영화가 아닙니다. 사실을 보고 나서도 찜찜해요. 어쨌든 오늘 이 검은 사제의 소재 배경이 된 이 거라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는 지명으로 등장을 해요. 그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래서 성경 그 당시 지도를 추적해 보면 이 두 지명이 다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이게 확대가 될까요? 주황색 부분을 조금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 주황색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데카볼리입니다. 데카볼리. 데카라는 말은 열, 폴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데카볼리가 경계선이 쭉 있어요. 그러면 베레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데카볼리는 이쪽에도 반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볼리 지역 하면은 유대 땅도 포함이 되고 반면에 이방 땅도 포함이 되는 섞여 있는 지역을 데카볼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사실 로마 제국 하에서 구획된 정치적 행정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대 기준에서는 이방 땅이 포함된 지역인데, 이 다른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걸 먼저 머릿속에 담고 다른 지도를 보시면 가다라 거라사가 따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두 개를 드렸는데. 예, 하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를 놓고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듣죠. 여러분 지금 그 밑에 큰 호수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이제 사해 바다고 그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맞죠?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보여, 북쪽으로. 그 지중해 쪽 말고 반대쪽에 갈릴리 호수 가까운 쪽에 거라사가 있어요. 그리고 베리아 쪽 근처로 오면 거기에 가다라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마태의 기사와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기사를 같은 사건으로 보질 않고 다른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전부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죠. 26절.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는 호수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장면을 만났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이 어떻게 됐나요?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어떡하자?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는 의도와 계획과 명령은 누가 하신 명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건너가자. 예수님이 명하신 길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러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한다니까 우리식 무덤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지역의 무덤을 조금 그림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집처럼 생겼죠? 네, 이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무덤들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무덤이면 부자들의 무덤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무덤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처럼 유택이 만들어져서 시신은 정작 땅 아래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제의를 행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뭐가 올려질까요? 음식물들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놀랍게도 먹을 것 없고 가난한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몰아칠 때는 그들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살았는지 아세요? 여기 들어가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사실은 지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온몸으로 진리를 붙든 이유로 부딪혀야 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귀신이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무덤들은 보통 부자들의 무덤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무덤은 유대식 무덤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식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방 땅과 경계 지역에 놓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명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이 지역은 이방인과 가까우면서 유대 땅 밖에 아니라 안쪽입니다. 고라사 쪽은.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기 때문에 유대 안쪽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더 큰 주제가 머릿속에 혼란을 일으키죠. 혼란을 일으킬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혼란이 여러분들에게 뭐겠어요? 분명히 유대 땅인데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돼지가 쳐지고 있었어요. 그럼 상상이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무슨 심각한, 심오한 주석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야, 이상하다. 여기 분명 경계선으로 아까 지도를 확인해 본 바로는 유대 땅 아닌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 농사로 말하면 농사가 그것도 무려 몇 마리가 등장을 하죠?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농가에도 2,000마리 치는 농가가 드물어요? 그럼 그게 작은 농사입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물론 한 사람 농사 분량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수는 대단한 수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유대 땅 안에서 가능할까요? 아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큰 행정 단위로 데카볼리라고 그랬어요. 열 도시의 연합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유독 제의가 발달돼서 무서운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그 흑암의 세력이 꽉 지배된 지역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사실 원래는 로마 정치권에서도 돼지라는 짐승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돼지가 제의를 진행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최고의 인기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를 누가 쳤다는 얘기가 되냐면 유대 땅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넘기기 위해서? 그 국경 지역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넘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돼지 농사의 본질은 유대인들의 종교 원칙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으로도 끔찍한 행위인데
공공연하게 벌어질 뿐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슨 논리가 지배했던 지역이라는 겁니까? 돈의 논리입니다. 경제의 논리입니다. 돈만 되면 뭐 무슨 짓이들 못하겠냐.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도 이방인과 많이 섞여 있고 더더군다나 문화적 가치라든지 사회 인식 자체가 이 갈릴리 호수를 저 서쪽으로 건너가는 내륙 쪽의 유대인들과는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이 데가볼리를 한번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무덤 사이에서 그런 집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무덤 사이에서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아가던 이 한 사람에게 한번 조명을 해보자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귀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 또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리고 귀신의 세계와 공존하고 있는 인간의 세상. 이렇게 세 개의 현장이 같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걸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미세한 표현 하나를 꼭 봐야 됩니다. 아까 자 여기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느꼈겠지만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도심 한복판입니까? 국경을 기준으로 한 변방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경을 근처로 한 변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 출신입니까?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남자예요. 뭘 얘기할까요? 변방이 이 정도였다면 도시의 상태는 덜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더하면 더했을까요? 더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도시의 출신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도시에 살다가 귀신에 입힌 사람이에요.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쫓겨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참 기막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방이 이 정도일 정도면 이 경제의 논리와 돈의 논리가 변방까지 이 정도일 정도면 도심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면 더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의 경향이었고 가치 세계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28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재밌는 행동 하나가 두드러지죠.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이리 오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먼저 갔습니까? 예, 귀신이 알아보고 먼저 갔어요. 성경 어디에 악령이 등장하는 현장에서도 귀신이 알아보고 먼저 가는 적은 없어요. 오로지 여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지식이 있기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달려와서 엎드리고 사정을 하는데 먼저 달려와 엎드려 사정하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귀신이
어떤 사정을 하는가? 자, 29절, 28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죠? 왜 못 받을까요?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거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갖는 거하고 그분을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전 인생을 헌신하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앎은 관계적인 앎이 아니라 지식적인 앎이었어요. 아, 정보적 차원의 앎이었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이런 귀신이 들린 현상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묶어서 격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한 영혼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또는 외형적인 조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세상이 영원한 구원과 치료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격리시켜놓고 자기들의 삶과 터치가 안 되도록 돌려놓는 일 외에는 세상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요즘은 심리학이라는 주제가 들어와서 이걸 또 귀신의 장난인지 사탄의 권세인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인지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무조건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또 무조건 전부 귀신의 장난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날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바른 가치를 통한 분별력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세상에서 따돌림당하고 소외당하고 묶여서 격리되어 있던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복수가 들어간 겁니다. 귀신과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 최종 우두머리라 해서 항상 단수로 등장을 하는데 귀신은 늘 복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기온. 이게 로마 당시 1군단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6천명은 아닌데 6천명 남짓. 그러니까 6천명의 한 군단에 해당하는 파워와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슬로 묶어도 그 사슬이 이 미치광이의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시되 군대라. 군대라는 말에 이라고 풋노트가 있고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대략 숫자로는 한 6천 명 정도를 보면 정확합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귀신이 여기 간구의 내용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해요? 무적행.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밑이 빠진 끝이 없는 어떤 곳. 한번 선언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어떤 곳. 근데 사탄도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거기만은 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버전을 보면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어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데가폴리라는 지역은 자기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모두의 서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만연된 지역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와 모든 제의적 행위가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이 데가볼리입니다. 귀신이 여기서 놀기에 완전 무슨 공원이에요. 저기 용인에 있는 그런 공원 같은 데예요. 거길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마다 지역신이 따로 있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이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역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이럴 수는 있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장난하는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세상의 구조는 제일 큰 신이 뭡니까? 돈이라는 신이에요. 전부 돈의 논리입니다. 교회도 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기가 지금은 아주 쉬워졌어요. 돈 하면 돈 앞에서 다 껌뻑 죽으니까. 데가볼리라는 곳은 귀신이 놀기에는 최고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인격 안에 자기가 활동하고 장난하는 걸 이 사람이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뭐라고 타협을 들어오냐 하면 이 지역에서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잘 보셔야 돼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습니까? 귀신이 간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이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청을 예수님은 뭐 했을 뿐입니까?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선하셨습니까? 돼지 2천 마리라는 재산을 우선하셨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우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부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바다 언덕을 향해서 비탈길로 내달린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이 바다에서 다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자본주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의 몇몇 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분이다. 이렇게 또 글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몇 가지 답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죠.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시는 일이 첫째 늘 옳다. 이 주님의 주권적 행위를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2천 마리보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엄청난 금은보화라는 재물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이 돼지치던 마을과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경 안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무슨 논리에 깔려 살았어요? 돈의 논리, 만몬의 원리에 깔려 살았습니다. 그것을 일소의 예수님이 사실상 정죄하는 행위예요. 그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율법적으로도 금기시 되어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런 불법의 수단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함께 나누었던 공통의 결론이 하나 있는데, 첫째, 이 지역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격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은 귀신이 나갔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너 나 따라다녀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 좀 바람 좀 잡아라. 그러셨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이제 돌아가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알리라라는 말은 개인에게 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케루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리라,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복음으로 전파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고침받은 영혼을 데리고 다니질 않고 얼마나 소재로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하시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 그랬더니 그 소식이 어디까지 확대되어 번졌습니까? 대가볼리 전역에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거절하시고 그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뭘로 돌려보낸 겁니까?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돌려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교회 청년들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지방에서들 다 올라와요. 뭐 지방이라고 표현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외에는 다 지방이에요. 부산도 다 지방이에요. 부산 가서 이 얘기하면 열받더라고요. 왜 부산이 지방이냐고. 서울을 중심으로는 다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와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젊은 날 참 격렬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아요. 3.1교회에서 간사를 한번 하면요, 웬만한 회사 부장급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간사를 지내면 이거는 최고의 며느리감입니다. 어느 자매가 이 얘기를 꼭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예? 어디 가서 이런 며느리들을 찾겠어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 이 간사 자매들 보면 정말 열 사람, 스무 사람 몫을 그냥 쉽게 해냅니다. 절대 남자들 굶길 타입이 없어요, 거기에는. 전부 잠언 3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이 간사들이. 부지런하며, 농사 잘하고, 단정하며, 고요하고 정숙하며,
모든 걸 다 구비한 게 삼일교회 여간사들입니다. 여간사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삼일교회라는 현장에서 격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여기서 다 선교사로 준비된다고 보면 돼요. 믿습니까?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 둥지를 떠날 날도 있겠고 또 남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에서 선교사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마지막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이 지역 사람들은 돼지가 몰살되는 걸 보고 누구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만 지배되어 있었어요? 예, 돈의 논리만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의 논리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 마을과 이 성에 들이대어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기꺼이 예수님은 배쳐가는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죠. 그러나 거기에 귀신 들렸던 온전한 한 사람을 마지막 애정을 담아 선교사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하신 예수님의 질긴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귀신 가득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도심 한복판에 우리가 이런 돈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 양대 기둥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생명을 거는 예수의 운명을 거는 예수로 충분히 대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